저기 저 알림이 적어 놓은 거 그거 또 이거요? 예. 귀신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고 이제 신이 느껴진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멍해져가지고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거든요. 가위도 눌리고 잠자는 데도 좀 불편하고 이게 사람 보는 게 거의 다 그만 이게 사람 같이 안 보이고 다 마귀 같이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 씨가 몇 살 정도 때였어요? 그게 스물 살 때인가? 그러면 아래 씨가 보시기에는 스무 살 전에는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스무 살 이전에도 귀신이 하는 말이 들린다거나 조금 느끼고 가위 눌림도 심했었고요. 빙의가 돼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었는데 제 듣기로는 3시간 만에 깨어났다라고. 지금 아드님 두 분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되게 우리 아들도 어쨌거나 이게 귀신을 뭐 볼 줄은 모르는데 느끼는 걸 느껴요. 아드님도? 네. 네, 느끼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있는 거지 이게 그게 어디 있는 건 그걸 몰라요 확실히. 학교는 다 나오셨어요? 네,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교를 지금 중퇴 해가지고. 원래 무슨 과예요? 원래 유아교육과. 만약에 오늘 뭐 치료하고 네. 앞으로 뭐 좋아지면 뭐가 뭘 하고 싶으세요? 제일 하고 싶은 거 건강해지면. 만약에 이런 솔루션 받으면서 제가 그런 길을 정말 가야 된다라는 게 든 생각이 왔다면 저는 이쪽 길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다 이런 거 이제 신병 알지 말고 건강한 길을 가냐 아니면 무당이 되는 길이 있어요. 네. 어떤 길이 더 좋으세요? 그래도 가족이랑 같이 행복한 일이라면 이 길 하고 싶어요. 이 길이라는 게 무당의 길? 네. 어머니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 가고 싶어요. 따님 시집도 보내고? 네. 평범하게?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살아? 예. 네. 왜 이러고 살아? 이러고 살면서 굳이 하고 싶어? 아, 오면서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눈이 너무 아픈데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눈이 전부 다 표적을 받았네. 눈이 전부 다 왜 이래? 얘는 수술 한 두 번 했는데도 풀리갖고 또 여기 된 거야. 그리고 너, 니한테 남자 있는 건 알지?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왔다 갔다. 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남자가 무슨 대화를 하는데? 계속. 얘기해. 몸을 만져요. 그래, 귀접하잖아. 귀접하다. 응. 어제 요 자리에서, 응. 이거 뭐, 그 밑에 가위 안 늘, 안 가고, 한번 잡았는데, 이상하게 몸이 갑자기 으슬으슬 자꾸 추운 거라 해. 춥다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히히히히히히 그래. 웃고 말았어. 근데 그게 기접인지 아니었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생각이 개념이 벌써 너가 신은 이렇다. 너가끼리 느낌이. 아 나와. 아까 그 종이 줘봐. 이거 아까 뭐 적어갖고 제작진한테 줬죠? 네. 어, 자기가 이런 증상이 있다. 네. 근데 내가 안 읽어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재 이 상황이 일반인으로 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구조를 갖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다. 네. 근데 이 상황에 귀신이 궁금하고, 신이 궁금하다라는 건,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엄마는 그 신이 궁금하고, 친정열에 빌었던 할매, 할아버지가 앞을 서서 네. 절법을 많이 믿었고, 절에 시주를 많이 했고, 그래서 보살이나 법사들이, 응, 염불하는 법사, 부처님 모셔놓는 법사, 이런 데 가면 죽고 못 살고. 혹시 전에 뭐, 무당을 찾아오거나 뭐, 점을 보러 가신 적은 있으시고? 네.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어머니가 같이 가셨어요? 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무당, 그, 신, 그거, 갈 수 있고 나는 그거 나이가 지금 안 된다고 나이가 너무 늦어서 안 된다고 그리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적으로도 뭐지 마음이 자꾸 이게 끌어오르는 게 아무래도 뭔가 더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리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무당들은 이제 나래 씨가 받아야 된다고 그러던가요? 예, 엄마가 이제 안 받으니까 내 딸이 물려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찾아다니고 그게 좋아서 죽겠고 맞잖아. 예. 그거라도 잘 빌고 밝히지. 이게 뭐냐고 살림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10인 니푼 서푼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왜 해. 앞을 서서 얘 새끼들 먹일 것도 없는데 떡밥 해놓고 계속 빌어달라는 게 뭐냐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네. 너가 아버지 제일 앞을 서서 니한테 원정이 깊다. 너가 아버지 형제자 네. 청춘에 일찍 갖는 삼촌자 있지? 예. 네. 원앙상사 야한테 딱 붙어가. 네. 이래 삐리뽕하게 만든다. 야 급살로 가게 생겼다 지금. 그러니 안 하고 싶어도 선생님이 안 올 수가 없다. 신 벌을 받아서 다 꼬라지가 이런데 벌을 베낄 생각은 안 하고 그게 왜 궁금해? 어릴 때부터 내 꿈꾸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감흥하고 조상하고 신하고 떡이 돼갖고 오바랩돼 있다고 그런 조상이나 원하는 기운이 있으니 계속 궁금하고 신이 하고 싶고 정신 차리고 돈 벌러 가라 지금 일하고 있지 말고 선생님이 닦아주면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산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사람이라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 이게 뭐냐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개를 이마에 두드리 잡아먹고 뱀 사주를 담가먹고 이랬노? 아버지. 너 친정아버지? 네. 다 눈에 벌받은 거야. 우리가 그러는 엄마야, 불침. 그 눈에 불침을 맞았다 그래야 되는 거야. 이만큼씩 부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개를 그래 많이 두드리 잡고 뱀을 두드리 잡으면서 눈가리를 팠는지 어쨌는지 눈에 불침을 맞았다고들 다 결론은 조상 가물의 벌전이고 빙의의 벌전이다. 찾지 마라. 깨끗하게 닦아주면
그때면 너도 일하러 가고, 너도 일하러 가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벗어나진다. 엄마도 몸을 많이 닦아주고 해줄 테니까 집에서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하고, 정부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좀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활기찬 생활들을 해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답게 살자. 어, 알았지? 여기는 아예 빼고 갑니다. 누구 안씨 아버지? 여기가 다 박신합니다, 애들이. 아니, 첫째는 안씨예요. 아니, 여기는 다 박신하잖아. 박신하다요. 박신하다요. 아까 저 아니, 세종갈에. 잠깐만 있어봐요. 세종갈에 이후에. 아까 저 문자를 봤어요, 나르씨.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년월일을 여러 번 알게 됐거든요. 엄마도 헷갈리셨다고 해가지고. 3년의 차이가 나는데요? 예, 얘가 이게 또한 3개월 더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탯줄을 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빨리 이거 하고 인큐베이터에 3개월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어질 죽을 수도 있다고 그걸 하길래 3년 있다가 출생 신고 올린 거거든요. 그거 언제 하셨어요? 생일이 틀리다는 거? 저도 며칠 전에 다시 알게 돼가지고. 며칠 전에 아셨어요, 본인 생일을? 네, 생일을. 사실은 얘하고 그 저기 남동생하고는 이게 친아빠가 아니에요. 재혼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예. 재혼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래 씨 원래 성씨가 뭐예요? 박씨예요. 박. 그럼 장남이 지금 안 씨가 맞고, 예. 장남을 낳으시고 다른 데에서 두 번째 시집을 가서 두 분을 낳은 건가요? 예. 예, 그런 셈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박 씨에서 세 분을 다 낳으시고 다시 가셨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쪽은 그게, 그래서 내가 성씨 필요 없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예, 딱히 맞다. 그런 개념으로. 근데 왜, 그러면 왜 오빠야, 우리 피, 같은 피 아닌 것처럼. 그거는 없어도 되는데, 박씨, 여기서는 하나도 안 낳고, 오케이, 이건 본 남편 따로 있고, 그래서 박씨 가정으로 오늘 구술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건 근데 박씨가 다뜬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틀부터 잘못됐다. 너가 왜 이렇게 벌을 받는지 이유를 얘기해 줄까? 박씨 성씨를 가진 걸 안씨로 왜 바꿨어? 나들이 안씨 피가 섞였어? 안 섞였는데 왜 그랬어? 씨를 준건 박씨 집에서 줬다. 배를 빌린 건네 배만 빌렸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안씨를 바꾸는데? 여태까지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구슬했다며? 무슨 구슬했노? 안씨 가정을 했나? 박씨 가정을 했나? 노씨 가정을 했나? 어? 노씨? 왜? 네가 남자도 아니고. 근데 네가 지금 박씨를 가지고 안씨하고 노씨하고 짜고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거고? 성씨 바꾸는 돈으로 아들 삼겹살이나 사 먹이지. 그러면 건강이라도 했을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 원인을 밝혀준다. 기본이 안돼 있는데 방울을 들고 있는 걸 보이면 어떻게 할 것이며, 흔들면 어떻게 할 것인데. 예배당을 가도 이 상태일 것이고, 절에 가도 이 상태일 것이고, 무당을 만나 이 짓을 해봐도 맨날 똑같다. 그러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조상의 원정 풀로 한번 가봅시다.
신녀야. 예. 여기 왜 와있냐?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냐? 그치? 박씨 집에 시집와서 이 자식들 이 새끼들 놔놓고 살라며 얼마나 힘이 들었더냐? 살아볼까 말아볼까? 예. 새끼들도 뱃속에서 다 죽여보고 낳았는데도 이름 못 올리고 왜? 살기 싫었다. 응? 맨날 술 먹고 폭력해. 어? 바람질해 노름질해. 예. 나는 살기 싫었다. 내 꽃다운 나이 다 어디 가고. 너 노시가정의 할매가 그런다. 너것들도 다 꼴보기 싫고 너그만 아니었으면 어? 내 손녀가 이렇게 살았겠냐? 이냐? 10년 동안 생년월일을 3년 동안 출생신고 못한 거잖아요. 맞아요. 남편이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맞아요. 두 번째 신랑이 이게 그 애 안 지우면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왜요? 우리도 뭐 자기 예예 키우기도 그렇고 자기가 벌어 먹일 이 처지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이게 아니면 큰 아들 하나만 이거 키우고 말라 했다 하더라고요. 아 거기에서는 이 어 아예 아 그래서. 그렇게 그랬던 거 할머니랑 어. 우리를 그렇게 했다. 어.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셔가지고 옛날에 저를 버리려고 하셨던 적도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조금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보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내가 되고 내가 우리 손녀를 통해서 이끌어지를 보려고 너희 집에 시집 보내가지고 아들로 딸라는 줄 아나. 그럼 우리 보고 풀어준다고 구태사투마 지 좋으려고 구태지. 우리는 다 묶여있습니다 지금. 응? 아이고 네가 천수경을 모르냐 화엄경을 모르냐 읊어봐라. 그래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진 연불 소리만 들으면 눈물 나지? 네. 아이고 그 어디 해운대인가 기장인가 잘한다는 보살이 있어가지고 지난해나 맨날 이래 앉아가지고 그 좀 쳐보소. 그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프다. 저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어깨춤이 절로 나고 그 소리만 향공양에 촛불공양에 연불공양만 하면 날봐 이 밤이 다 새도록 우린 좋다. 아니냐? 응. 그래서 한 따까리 하고 오면 얼마 못 갑니다. 빤하다고 얼마 못 가가지고 또 답답한 게 팔다리가 쑤시고 온대 머리에 잡생각에 몸이 근지럽고 타고들고 애가 타고 어? 무엇이가 또 잘못됐는가?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예. 아이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 뭐가 희떡 지나가고 뭐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 누가 있는 데서 뭐가 희떡 들어오는 것 같고 예. 어. 따라 내 따라 부친 열애 예. 하여 새끼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네, 네 다 외우잖아 네. 해봐라 아이고 내가 왔다 내 딸아 내 새끼야 나 종곳에 보내다오 풀어준다고 욕도 받다 네 풀어준다고 욕받다 그 보살들이 뭐라 하면서 이래 흉내를 내드노 이 말이다 아버지는 근데 솔직히 너가 아버지 깡패 아이가? 폭군 아이가? 너가 아버지가 언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 누가 아버지가 새끼를 아나? 잘 모릅니다. 그래 새끼를 귀히 여기 있나? 아니요 내 뚜껑 펴고 술 처먹고 다 두드리 뽑고 너가 막 개 잡듯이 잡고 아버지 사고 나고 돌아가셨나? 응. 이 팔다리가 다 꺾인 것 같다. 뭔지 모르게 뒤꿈치도 다 깨지고
기통사고로 다리가 다 갈라져서 예. 그래. 흩어지고 팔다리가 다 찢어지고 없는데 그 씨발 내 팔다리도 못 찾겠는데 새끼 새끼 내 새끼야 오겠냐고 니가 틈어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 도와달라 소리를 하면 되겠나? 벽보고 절하면 되겠나? 나는 오늘 팔다리 붙여가지고 예. 이 선생님들이 좋은 데 보내주면 갈라고 예. 내가 가야 네가 약을 먹어도 약발이 예. 생기고 맞아. 이 사지가 굳었던 게 풀리고 예. 아버지 닦아 간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찾지 마라 예. 그래 아이고, 조카야, 삼촌자 내 아이가. 예. 장가 안 가는 총각 공다리. 네 예. 아버지 형제. 예. 맨날 몸에 붙어가 맞습니다. 기접하고 맞습니다. 밤마다 느끼고. 예. 응. 왜? 야가 노시 과정을 풀면서 예. 보살들이 아버지 왔다니까는 자꾸 살리 돌락하고 낫게 돌락하고 도와달락하고. 그렇죠. 형님 일로 가. 나는 일로 갈 수밖에. 야한테 와가지고 아미나 다불륜불하고 죽어하면 조상이 실려서 밤새도록 빌고 지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풀고 지도 풀고 바쁘다 그래서 피디님을 보고 나는 신을 해야 되겠다 내부 다 제자를 했다 나는 신받고 싶다 엄마도 잠깐 쉬는 시간에 피디님한테 짝도 그거는 뭐 어이 타는 게 심장병이 있는데 심장병도 낫게 해주는 게 신이다. 와, 이 말이 듣고 싶나? 예. 짝두실이 심장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닦아주고 가면 나래야 비과학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다 이 말이다. 네. 무속은 무속이지 과학이 아니다. 의술도 아니고 인술이지 마음을 낫게 하고 영적 치유를 하는 거지. 심장병이 있는 거는 나는 의사 공부를 안 해가 그건 모르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싹 닦아줄 테니 네.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얘기해 누군지 내가 삼촌 삼촌자 예. 삼촌자 네가 작두 타나? 대화를 내가 해라. 그러고 싶었어 내가 가고 싶었다고 나 왜 그래 가야 된다 답답해서 미치겠어 맞다 나래야 나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왜 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나 쫓아다니노 여기서 해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어 나도 너한테 억울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보살들하고 다 짜고 야한테 가스라이팅 시킨 게 엄마 니도 가스라이팅 시켰잖아 왜 내가 답답한 걸 안 알아주는데 그래. 왜 내 걸 안 알아주고 얘만 맨날 얘는 공부하냐고 맨날 밖에 싸돌아 다니게 하고 맞아요. 나는 공부하고 어. 나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살고 결혼도 하고 그래 맞다 맞다 신발 네가 맨날 굿하면서 네가 좋아하고 굿하고 무당들하고 같이 합의해가 야보고 신받아야 된다고 맨날 네가 안 그랬냐고 지금도 오늘 선생님 와가 솔루션을 하는데도 짝두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얘기나 물어보고 지금 나는 다 알아듣겠는데 어? 오늘 선생님 오면 선생님이 그 적어놨는 거 어쨌는겨 내보고 적으라고 묻고 싶은 말 다 적어 네 했어 안 했어? 했어 네 그래서 적은 거 아니야? 무슨 적어서 피디님한테 손에 쥐주고 내보고 읽어보라고 선생님 보고 자기 마음이 이렇다고 보살들이 이렇게 했는 말을 쫙 적어서 이때까지 조쌤한테 일러주라고 근데 쌤 들어오면서 피디님이 종이 주길래 잡아 잘라니까 아 선생님 이거는 나래가 준 거기 때문에 잽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볼란다 내가. 안 볼란다. 야가 적고 싶어서 그랬나. 이거 없어도 된다 내가. 내 알아서 할게 하고 들어온 거야. 너 지금 야 가다 놓고 무슨 짓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신에서 고만하라고 너그마 사지를 찢어놓고 못 쓰게 해도 너그마 입방아 계속 나래한테 얘기한다. 꼼짝도 못하게 어디 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귀신도 넣어놓고. 네가 몸을 풀었어 아니면 귀접을 한 걸 알았어 아니면 신접을 한 걸 알았어? 갑자기 눈 앞이 안 보이더니 눈이 안 보인다 내가 지금. 네. 같이 즐기고 있잖아 지금 엄마도 이거를. 신호를 스투라고 신호를. 신호를 스투라고 신호를. 머리 헷가닥 돌아가는데. 이게 미안하다고 되나? 야 인생을 조졌는데. 미안해 내가. 안 할게. 기댈 데도 없고 아무도 나안 할게. 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미안해. 마지막 얘기는 하고 가야 될까 아이가. 네. 힘들게 살지 말고. 네. 내가 네, 아픈 아버지. 거 이것저것 네. 다 가고 갈게. 네. 네, 아버지. 좀 잘 살아라. 네. 또 힘들다고 또 도와달라고 또 부르지 말고 나 네. 이제 더 이상 네. 안 올란다. 예. 네. 니도 좀 차리라. 예. 신 안 한다. 네. 아이고 손자야. 네. 네가 잘 참 참고. 고생 많았다. 아이고. 맞다. 니도 가슴이 많이 아파시키고 니도 속마음도 털어놓을지도 네. 몰랐고. 맞습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한 내 자손아. 아이고. 아이고. 너무 직접 먹고 싶어. 이 할애비가 너희 몸까지 다 갖고 갈 테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말하고 네. 서로 사랑하면서 네. 네. 그렇게 잘 살거라. 네. 네. 아이고. 엄마의 마음도 본의 아니라고 봅니다. 애들 데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친구 따라갔든 누구 따라갔든 무당집을 가기 시작을 했고 신을 만들고 싶은 엄마의 욕심이 앞을 섰고 엄마가 그러기 이전에 무당들이 엄마한테 많은 조상들을 실어놨고 그러니 그 조상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서 딸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고 딸은 또 그 조상들이 넘나들고 우리가 타고 넘는다 그러죠. 붙어서 한 집에 있다 보니 계속 귀신 얘기를 하고 그런 영적인 걸 커뮤니티를 하다 보니 기통이 열려서 이제는 자기가 하던 공부도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같이 집에 있으면서 계속 그 영가들과 계속 싸우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어차피 저희들은 살해자들이 귀신의 씨였든 인간의 본 마음이든 사주의 살을 맞았든 원궁의 살을 맞았든 묘하고 아리까리한 마음, 나쁜 마음 이런 것들이 원래 인간의 본성은 본능은 다 착합니다. 근데 어느새 어느 날 어떤 것으로부터 살을 맞고 그래서 그게 조상의 마음인지 귀신의 마음인지 영산의 마음인지 원앙의 마음인지 본인들이 구분을 못하고 때로는 인간이 좀 못됐고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두고 우리가 이 시료를 해야지 실망하고 자책하고 또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뭐래서 반짝이고 팩트 있게끔 해서 인기는 얻을 수 있으나 꾸준히 물밑 작업을 해 오다 보면 사례자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영상을 찍은 사례자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인연을 맺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있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누군가는 그래서 저희 군단이 이 일을 해내고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 감사한 일이죠 엄마가 몰래 다니는 거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좋은 데가 있다고 한번 가보자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고 따라갔는데 그게 무당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8살, 9살 정도 때 처음엔 좀 이게 뭐지 하다가 좀 당황하기도 했고 황당하죠 뭐 그분 아무 생각이 안 들지? 그 다시 아침에 했던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네 다시 대학생 때? 네 그 길로 돌아가는 길과 무당이 돼서, 유명한 무당이 돼서 돈 버는 길이 있어요 네 어떤 길을 가시고 싶으세요? 아침에는 뭐 제 생각도 아닌데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씩 찾아서 해볼 예정이에요